스타의 근황을 알려주는 뭐하고 사냐?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2012년 SBS 연예대상에서 개그맨 신인상 후보에 올랐던 분입니다. 우차싸와 개그투나잇에서 맹활약을 했던 리틀만사마 조상아 씨입니다. 근데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 폐지를 듣고 있다, 이런 소문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문이 진짜인지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를 주술 애는 아닌데 왜 그런 소문이 돌았을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조상아 씨?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상아야, 자고 있었구나? 아닙니다. 미안하다. 태나 씨야, 뭐하고 사냐 이제 전화 한번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저기 조상아 씨 아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조상아라고 합니다. 2005년도 데뷔했어요. 녹색클럽으로 데뷔해서 네. 우차싸, TVN 코미디 빅리그 뭐 이렇게 출연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문에 의하면은 조상아 씨가 뭐 폐지를 주수면서 생활을 한다, 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여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얘기는? 그 폐지가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같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배우 백봉기 형이라는 백봉기 씨 알죠? 봉기 형이 지금 이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튜브, 네. 집에 있는 분리수거를 하려고 이제 재활용품을 갖고 내려가서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봉기 형이 영상을 이제 그렇게 찍었는데 조금 관심을 받아보려고 이제 제목을 폐지 줍는 개그맨인데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게 소문이 이렇게 난 거구나. 그게 지금 왜 그 조회수가 40만이 넘어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오해 좀 소지가 있어서 저희 어머니도 지금 전화 오셔가지고 아, 너 많이 힘드니? 이러면서 회식을 그건 아니다, 상하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당황하시고 뭐 어떻게 뭐 설명을 아니다, 잘 지내고 있다. 그 폐지 죽는 건 아닌군요, 확실히.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뭐 힘들게 살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하고 사는지 제일 궁금해요. 뭐하고 사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가게를 운영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 개그 뮤지컬, 토크쇼 약간 이런 비슷한 약간 그런 공연들을 하고 있어요. 가게가 이제 공연, 개그 공연하면서 이제 하는 가게 군요. 네네네. 부산 해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있으면 한 번씩 동료 개그맨들이나 이제 동료 연예인들이 놀러 오실 때마다 이제 보러 와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고 저는 이제 뭐 방송 복귀를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싶다는 약간 그런 마음도 있고. 유튜브 쪽은 안 하십니까? 봉기 형 그 영상이 제가 40만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잘만 하면 이거 나도 같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영상 그 개설을 했어요.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채널이 어딥니까? 뭐 홍보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네. 정말요? 조쌍TV라는 조쌍TV.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이제 천천히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좀 들어볼게요. 코로나 이게 이제 빨리 없어져야지 뭐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방송 복귀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아 씨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사는 조상아 씨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아야 고맙다. 조상아 씨의 소문 폐지 줍는 거 이거는 사실이 아니네요. 또 유튜브 콘텐츠 때문에 한 거고 가게에서 열심히 개그 공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아 씨 열심히 다시 노력해서 방송에서 보는 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사냐?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